자, there is obvious wide gap이니까 넓은 gap, 차이가 존재합니다라는 거고요. 확실히도 넓은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뭐와 뭐 사이의 차이냐면요. 약속이야. 뭐의 약속?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이니까 1948년에 인권에 대한 뭔가 유니버셜한 세계 만국의 그러한 선언? 그것의 약속과 그 다음에 진짜 세계 뭐해? 인간 권리, 인권의 그러한 진정한 세계들, 인권 그 다음에 이제 violation이니까 침해, 그지? 인권 침해의 진짜 세상, 요두 개의 차이는 조금 있다라는 거고요. 즉 예와는 굉장히 큰 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리를 딱 선언을 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냐? 아,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Insofar as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자에게 뭔가 그 연민을 갖고 공감하는 한, 우리는 아마도 UN을 조금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그 이것의 멤버, 가버먼트도 조금 비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해서 비평하냐면요. 실패한 것에 대해서. 뭘 실패하는데? 유지하는 것을. 뭘 유지하는데? 그들의 약속을 유지하는 것을 실패한 거에 대해서 막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야, 니들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게 뭐냐? 그지? 왜? 우리는 그 희생자한테 공감하거든. 그지? However, 그러나 내용이 반전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는요. canno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차이를요. 뭐와 뭐 사이의 차이냐면은 인간 권리의 그 이상향과 인권의 이상향과 인권 침해의 그 진짜 세상을, 현실을, 그 사이의 갭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뭐로는? 공감으로는 할수 없고요. 또는 법적인 그러한 분석? 이런 걸로는 우리가 이해를 할수 없다라는 거야. 뭔가 다른 수단으로 해주면 이걸 이해하지. 그냥 이러한 잣대만 봐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우리는. 됐죠? 단지 공감으로는 안 돼. 이해 못한대. 그러면 rather 또 나오지.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에서 rather instead라고 하는 거는 요즘 되게 많이 유행하는, 약간 유행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는 못한대, 오히려 뭐뭐 한대, 약간 긍정어가 나오겠죠. 이렇게 못해. 그래서 이것은 요구한다라는 거야. 조사를 요구한다라는 거야. 즉 조사에 의해서는 좀 이해할 수 있다는 느낌이겠지. 그래서 다양한 사회과학에 의한 조사를 요구한다라는 거야. 근데 뭐의 원인에 대한, 뭐의 원인인데?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억압의 원인에 대한, 여기서의 5분은 뭐뭐의 대안으로 보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뭐뭐에 대한 이러고 가시면 되고요. and 그리고 또 뭐에 관한 얘도 역시나 이 오브랑 병렬인 것 같네요. 그럼 인터랙션이면 상호작용이죠. 뭐와의 상호작용? 나라와 국가 정책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뭐 이런 것에 대한 사회 다양한 사회과학에 의한 그러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야, 법적으로 그렇게 하래매. 그다음에 야, 걔네들 봐봐, 얼마나 가슴 아프냐. 그럼 인권이라는 게 지금 뭐하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세한 것들을 조사해보고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유엔은요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컨셉을, 뭐의 컨셉? 인권의 컨셉을 이 인터내셔널이니까 국제적 법과 정책에 도입을 했어요. 그지? 근데 인터내셔널한 폴리티스의 분야는 그러나죠. 그러니까 도입은 했어. 도입은 했으나 이 분야는 노미네이티드니까 뭔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지. 뭐 지배를 받는다는 거잖아. BPP니까. 뭐에 의해서? 나라와 다른 강한 실행자들에 의해서 받는다는 거지. 인권은 평등해야 됩니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또는 그 나라의 굉장히 강한 그런 주체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죠. Such as 뭐와 같은?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과 같은 이러한 굉장히 큰 사람들, 뭐 삼성 같은, 그지? 근데 그 마찬가지잖아. 삼성은 그러면은 인권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 동등하다라는 그러한 뭔가 유니버셜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 그 왜 반대하냐? 노조가 없잖아, 삼성. 노조 있는데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삼성은 노조가 없는 걸로 유명했던 그러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가 좀 더 지배가 되고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have, 가지고 있어요.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other than human rights. 그러니까 인권보다 좀 더 우선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나 그러한 다른 힘 있는 행위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야. 국제정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선도하는 특징, 주된 특징이라는 거야. 리딩이라는 건 약간 메인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인권 분야에서의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다라는 거고요. 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때 가주기준주가 아니 이때 강조구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한번 볼까요? 그럼 정부들인데 세계의 정부들이 claim 주장합니다. human rights를요. but 그러나 have 가지고 있어요. 매우 높은 다양한 기록들을. 근데 어떤 기록들인데? 그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기록들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와는 조금 다른 거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강조구문으로 굳이 안 봐도 되고, 그죠? 굳이 안 봐도 되고, 얘는 가주 진주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죠? 강조구문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리딩 피처가 들어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가주 진주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주 진주. 즉 이렇다라는 것은 휴먼 필드에서는 굉장히 주된 그런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만 해요. 왜 이것이 그러한지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고, 여기서 왜 이것이 그러한지는 뭐라는 거야? 인권의 이상과 현실이 실제 실현이 되는 거는 다른지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여섯 번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